야, 구독하기 딱 좋은 날씨다. 들어와. 자, 다음 질문입니다. 영화 신세계에서 최민식 씨가 맡은 역할이 본청 과장입니다. 그리고 이 최민식 씨는 그 조직의 이제 넘버 2, 3 하는 박성훈과 황정민한테 다가가죠. 실제로 경찰 간부 정도 되면 조직 간부들이나 오야봉들한테 그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거나 막대할 수도 있을까요? 이렇게 생각하면 돼. 간부들은 다 연결이 돼 있지. 옛날부터 사람 사는 곳이니까. 경찰하고 조직은 그럼, 연결이 안 될래 안 될 수 그럼 다 커넥션 다 있다 이 말이야. 그런데 어떤 커넥션이냐? 뭘로 봐주겠어? 그 경찰이 뭐가 아쉬워서 그 조직을 키우려고 그러나? 그건 아니고 블랙머니가 있으면은 교제가 된다 이런 얘기야. 그거는 조직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리고 또 평범한 학교 동창이니 뭐냐고 전부 카테고리가 있잖아. 그런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탁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야 누가 뭐 좀 봐줘라 친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후배니까 학교 후배니까 사고 나는데 부탁을 할 거 아니냐.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어느 조직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커넥션을 이루고 그런 거는 없어. 최민식 씨가 약간 좀 이제 박서훈 같은 경우에는 좀 막대하시잖아요. 이제 뭘 그렇게 아침부터 고기를 쳐먹고 있냐 이러고 하면서 실제로 체포 장면 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네. 영화야. 아 영화. 영화. 실제 그럼 체포되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? 영화하고의 차이점은? 그런 행동은 뭐 사진에 찍은 데 뭐를 뺏어가지고 뭐 해서 던져버리고 그거는 미국의 마피아들이 할 수 있는 네. 우리나라 조직이 경찰차를 부시고 뭐 그럴 정도는 이제 마음 먹고 예. 아 내가 가서 까여서 살아야겠다 할 때는 경찰 아니라 하나보다도 두드러버리지 그걸 놔두겠나. 네네. 그런데 그것은 극히 영화적 표현이지 현실적인 감각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. 실제로 그러면은 최민식 씨가 박성웅 씨와 박성웅 씨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체포를 해가지 않습니까? 실제 조직들이 체포당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? 그런 상황은 뭐 많이 있어. 식사 중에도 체포당하는 상황? 식사 중이 아니라 잠자는 것만 포위해갖고도 잡고 다 그러지. 그럼 보통 반항 안 하고 순순히 다 잡혀갑니까? 아니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. 꼴랑지 내린 사람들도 있고 나 같은 사람 하나 잡으려고 그러면 수십 명이 막 나 혼자 잡으려고 오지. 근데 오야봉이 정말 점잖아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밑에 애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. 항상 보디가드가 감고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고 그러지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체포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. 차는 강도도 칼을 해가지고 휘젓고 그러는데 정말 도망가려고 마음은 조직이라면 잔인하게 또 싸움도 하고 그러지. 그리고 또 영화에서 보면 저희 나라 이제 조직들이 선교수님 말씀대로 보면은 과거의 군사 정권을 거치면서 많이 폭력성에 대해서는 힘이 좀 약해진 상황이잖아요. 다른 나라들의 조직들에 비해서는 영화에서는 이제 조직들이 이제 청부 폭력은 사주를 받지만 청부 살인을 이제 또 이제 받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에서는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저희 나라의 조직 폭력배 살인을 의뢰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위력 행사를 지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? 근데 해. 근데도 합니다. 그럼 그런 거는 우리 뭐 20대 자랄 때도 그런 청탁은 많이 들어와. 요즘 시대에도 가능할까? 아 그럼. 자 그리고 또 영화 장면에서 보면은 항상 이제 최근에 실제도 뉴스 사례가 있었습니다. 모 조직원들이 중국에 있는 그 연변족들을 섭외를 해서 사기꾼이 돈을 거둔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려고 그 주변인들을 살해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거든요. 근데 왜 우리나라 조직들도 충분히 그런 살인을 할 수 있음에도 왜 다 중국 측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경우가 실제 사례로 반영이 되는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?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 애들 나도 많이 알잖아. 뭐 중국 오야분들이 마저 다 동생들이고 막둥이들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안 잡히기 위해서 그런 거야. 그런데 안 드러나는 것은 없어. 다 결국은 드러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. 한국에서 조폭 명단이 다 조직 계보가 다 형성이 돼갖고 다 알고 있는데 움직이려면 어렵지. 그러나 뭐 연변이 초선적이니 잡기가 쉽지가 않아. 그렇기 때문에 영화 신세계에서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런 행위를 저질렀군요. 다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기획을 해서 좀 더 파급성을 넣어서 과장시키는 것이고 그게 짬뽕이라고 생각하면 돼. 외국의 마피아들을 우리 한국적 사고로 믹서시켜가지고 만든 신세계라고 생각하면 돼.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이번에 좀 미화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. 영화 장면 중에 이정재가 자기 형인 정청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배신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리고 황정민은 미리 알고 있었죠. 자기 이제 해커들을 시켜가지고 이가 경찰이고 사실은 내 동생이 아니었다는 걸. 그거 알고 있음에도 황정민은 감싸주고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.
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까지도 그 동생을 챙겨주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. 실제 조직 문화에서도 그런 경우가 가능할까요? 예, 이제 그 영화는 무엇을 그렸느냐면은 처음에는 몰랐어. 그 이제 최민식이가 수사과장이 자기 모든 일을 알고 있잖아. 조직의 상황들을. 이거는 뭔가 있다 해서 해커를 시켜갖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찾아내다가 거기서 경찰이라는 게 드러났잖아. 이정재가. 그런데 그때는 이미 얘가 불어들란 말이야. 완전히 정이 들었고. 그러니 걔를 보는 데서 경찰 조직을 다 죽이잖아. 두 명을 다. 그 죽이면서 완전히 이정재가 그냥 생똥을 싸잖아. 그렇게 만들고 얘를 왜 놔두느냐. 자기 힘이잖아. 얘를 지금 제거시키면은 지금 외화봉이 지금 테러당해서 가버린 상황에서 이 거대한 회사에 지가 한번 회장자를 앉혀보고 싶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이정재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우선 놔뒀던 거야 그게. 근데 그때 모르고 완전히 정이 들고 의리적으로 맺어진 정말 불어도로 생각을 했던 거야. 뭐 회장 자리나 뭐 이런 게 힘을 쓸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. 그랬다가 이 사건이 땅 터져버리니까 그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죽는 순간이니까.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준대. 그 대목이 굉장히 의리적이고 좀 짤하고 황정민이가 너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. 그렇게 살다 그러면 죽고 만다. 그것을 던져주잖아. 그거는 이제 마지막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동생적인 이제 그런 게 나오지. 이게 정이 많이 들었던 것이지. 황정민의 상황이셨으면 성 교사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? 나도 그렇게 하지. 모른 척하지. 뭐 이용을 같이 하지. 절대 나는 적이라고 그래도 태 안 돼.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적당한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꼭 그 뭔가 그 느낌이 말이야. 아랫사람이 위에를 보는 거고 위에사람이 밑에를 내려다보는 것도 달라. 위에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입장을 내려다보거든.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지. 내가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그 영화에서 정말 그 대목이 정말 찡한 감동을 주는 의리적인 그런 것이라도 영화가 하나 남긴 점이 있구나 그런 걸 느꼈지. 그러면 마지막입니다. 성기사님의 전반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. 영화 신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, 저거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적으로만 봤어. 아, 오히려 범죄의 전자가 굉장히 현실성이 있다고 표현해 주세요. 그럼 그거는 정말 현실성이야. 근데 왜 이거는 현실성이 없느냐. 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. 어느 한 사람이 조직을 키우고 기업화가 돼 있는 데는 있어. 그런 건 있지만은 우리나라 이게 있어. 꼭 돈을 벌고 조금 올랐으면은 나는 옛날에 이것이었는데 지금 이게 아닙니다. 그리고 이거 생활은 아닌 것처럼 하고 이 그거 옷을 벗기 위해서 애를 써. 나는 조직이 아니요. 나는 건달이 아니요. 나는 깡패가 아니요. 나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그 흔적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. 그거이 하나 잘못된 거야. 영화 신세계 리뷰 너무 적나라하고 사실적으로 잘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그래.